입구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외국 사람들도 많구나. 이곳은 양산의 관광명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입니다. 입장료가 작년부터 무료로 돼서 참 좋네요. 걷는 것만 해도 뭐 볼만하네. 반려동물은 출입 금지네. 아이고, 넓긴 넓다. 천하대장군인가? 소원지는 정월 대보름날 태워드립니다. 2024년. 공양비 5,000원. 쿡채널이 예전에 김포 어디에 개화산인가 거기서 제가 공양비 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전망 좋다. 주말이라서 가족 단위로 참 많이 왔네요. 진짜 넓다. 빗질을 저렇게 하니까 깨끗하구나, 별이 아주. 절이 이 정도면은 외국에서도 와서 볼만하지. 진짜 크다.